만 34세이며 임신을 준비 중인데 자연적인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 결과상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군요. 난소의 기능을 뜻할 때는 난소 안에 난자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표현하는 AMH 호르몬 수치로 이야기하는 난소의 기능과 난자의 질과 배아의 질이 좋은지 여부를 이야기하는 난소의 기능,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살펴봐야 합니다. 난자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수량을 하나씩 사용해서 더 이상 배란할 난자가 없으면 임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자의 수가 적게 남아있다면 임신에서 불리해지는 것이죠. 또한 난자는 중간에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난자의 나이는 나의 신체 나이와 일치합니다. 같은 난소의 나이라도 신체 나이가 젊다면 난자의 나이도 좀 더 젊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신체의 나이라도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의 난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난자는 가지고 태어난 것을 다 사용하면 더 이상 다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난소 나이 호르몬인 AMH, 즉 난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는 신체 건강 상태와 난소의 상태를 끌어올려 난소 안에 남은 난자의 상태를 양호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몸 만들기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난자 세포를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코엔자임 Q10 등의 물질들이 난자 세포를 개선하는 효과가 논문으로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의 향과 진한 자연색소도 항산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밤 11시에서 새벽 2시를 포함하여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낮 시간에는 햇볕을 쬐어 생활해야 합니다. 난포 안에는 다량의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멜라토닌은 수면을 잘 취할 때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음혈이 자궁과 난소에 채워지며 배란과 생리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난소와 자궁의 혈류를 개선하고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몸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는 환자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 담당 의료인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이가 젊고 또 빠르게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증거가 보이는 분이 아니라면은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몸을 면밀히 잘 만든 후에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 몸을 잘 만들어 적은 시도 내에 임신에 성공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인지요. 질문자분이 곧 임신에 성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